저는 초대 가수로 그냥 패티김 씨가 나오신 줄 알았어요. 정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. 성량 자체가? 발성이 예. 70대 발성이 맞습니다. 네, 맞아요. 건강하십니다. 예. 야, 잘 들었습니다. 어떠셨어요, 최용환 씨? 네, 네 번째 어디서 좀 놓으셨군요. 자, 놀았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. 네, 이것을 긍정적으로 좀 바꾸면요. 우리 담당 PD, 책 좀 가지고 놀았습니다. 네. 그리고 옆에 있는 이용 씨. 네. 이분은 노래를 가지고 좀 놀았죠. 네. 저는 뭐 유머를 가지고 놀았고. 지금 생각하면 저 중학교 때 그때 동네 그 고등학교 누님들 저를 가지고 놀았죠. 네. 저 어쨌든 놀았습니다. 이 그 아까 노래방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노래방에 꼴불견이 있어요. 바로 저 옆에 계신 도경환 씨. 왜냐? 도경환 씨가 가수 이용 씨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장윤정 씨 노래만 하는 거 있죠? 이런 게 바로 꼴불견이에요. 네,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100년의 유산.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어머님을 만들었습니다. 왜 어머님을 먼저 만들었겠습니까? 모든 인간을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저 부모님께 지금 받은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? 저도 부모님께 머리카락을 받았는데 지금 다 썼습니다. 저. 근데 이용 씨 오니까 머리카락 오히려 더 불어났어요. 네. 참, 참, 네, 기분이 좋습니다. 그 어머님 성함 보니까 이인자야. 아, 여기에 큰 뜻이 있어요. 어머님 본인은 이인자다. 그럼 1인자는 누구냐? 남편과 자식이다. 오늘 이인자로 살아가는 어머님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. 어머님, 부도났지만 죄송합니다. 네, 아유, 잘 들었습니다. 네. 어머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잠시.